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분이 85회 차 서길권입니다. 오늘은 버스에서 마주친 초등학생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글은요,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 그 가운데 사람 사는 세상에 게시된 그런 글이었죠. 게시자는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요.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 민속촌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 일로 인해서 서울 역삼역 근처 본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회사에 있을 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막상 서울을 가려고 하니까 차도 막힐 것 같고 지하철을 타자 하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기에 용인신갈에서 오리역까지 완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가 아마 7시 50분 정도 되었을 것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버스는 만원 상태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보통 때와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은 서너 명 정도였고 모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막 출발을 하려고 할 때일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버스를 간신히 올라 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시골에서 가져온 그런 식료품 같아 보였는데요. 그리고 한 10m 정도 앞으로 전진을 했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어요. 놀란 사람들이 앞을 쳐다보게 되었죠.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에게 차비가 없으면 빨리 내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깜빡이고 지갑을 놓고 왔는데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지요. 마음속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한테 너무한다 하며 뭐라고 말하고는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여기저기 뒤지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기사 아저씨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잖아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불쌍하신 분들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를 돈통에 넣는 것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찡함이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모시고 가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도 창피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리역에 다 왔을 때쯤인가 저는 지갑에서 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 그 꼬마 주머니에 만 원짜리를 얼른 찔러 놓고는 도망치듯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반성하는 하루를 살게 해준 그 꼬마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85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